넓은 시각으로 공감할 줄 아는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김영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활동가이자 지방자치 전문가로 활동하며 수많은 편견과 마주해 왔고 그 장벽을 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 끝이다. 최고령 도전자이자 장애인 당사자인 저는 힘든 순간마다 되새기던 이 문구를 품에 안고 결연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의 기회를 바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견고한 마음으로 바꾸고 국민의 힘을 혁신으로 이끄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1,500만 명이 넘는 소외 계층 관련 사회 문제들은 분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원론적으로 이야기 아닌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전달할 대변자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저 장애인 당사자이자 최고령 최고인 도전자로서 현재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에 그 누구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복지 사각시대 타파를 위해 제 인생을 바친 만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제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바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최고령 후보자이자 기초의원에 불과한 김영대라는 한 사람을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9인 중 한 명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국민의힘 변화와 개혁의 상징이자 시작일 것입니다. 불뿌리 민주정치는 정치의 기본이자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뿌리 정치의 중심인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각종 현안을 해결해야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 발전이 가능합니다. 기초 의원으로서 저의 최우선 순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국민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장의 목소리가 막히고 기존의 방향성이 한순간에 틀어지는 상황들을 경험할 때면 허탈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하달식 의사결정 구조는 바꿔야 합니다. 바닥의 목소리의 의견이 중심이 되는 상향식 시스템이 구축될 때 당원들의 믿음과 애당심은 더욱 굳건해지고 보수의 정신으로 대동단결할 것입니다. 저 김영대는 할 수 있습니다. 당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대변자로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부시는 도전자로서 보수개혁의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